네, 이제 BMS를 연결해 볼 텐데요. BMS는 달리 BMS고요. 4S 12V 250A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스차지 커런트 250A, 그 다음에 차지 커런트는 125A거든요. 사용할 때는 최대 250A까지 가능하고 충전은 125A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웹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기능이 있는 BMS인데 여기에 보면 NTC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온도 센서가 몰려 있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측정해서 충전을 중지시키거나 방전을 중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 센서가 있고요. 이쪽 부분 라이트 보드는 PC나 별도의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쓰는 것 같고, UART 이 부분이 블루투스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블루투스 안테나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장착하고 끼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보면 잭이 하나 있는데요. BMS에 달려있는 밸런스 케이블 여기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 끼우고 B-, P-, 둘다 마이너스 케이블입니다. B-는 배터리의 B- 이쪽이죠. 메인 여기에 연결하는 게 되어 있고 이쪽은 방전 쪽, 전기 쓰는 쪽이죠. 전기 쓰는 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가고 플러스는 여기서 바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 전선을 연결하고요. 제가 구조상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BMS를 이쪽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살짝 붙여놓고요. 네,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 볼 텐데요. B-, B- 케이블을 여기 B단자에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접촉면이 너무 협소해서요. 제가 동판으로 와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이 접촉면이 좀 넓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고요. 일단 와셔 없이 조여놨다가요. 다른 또 케이블 연결해야 되니까요. 끼워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제가 케이블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은 와셔 넣어서요. 이렇게 하면 메인선은 연결된 거거든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BMS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고, 플러스는 바로 나갑니다. 네, 이제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해 볼 텐데요. 케이블은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데, 이링 단자는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이너스까지도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가닥.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연결을 잘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까만 선은 마이너스. 1번 셀에 메인 마이너스가 나가는 단자죠. 여기에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1번 셀에 플러스, 2번 셀에 플러스, 3번, 4번 셀에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부터 연결해 보죠. 네, 마이너스는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케이블이 있는 바로 옆에 두 번째 케이블, 빨간 거. 요게 이 1번 셀에 마이너스가 연결된 셀에 플러스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빨강색 케이블 2번 셀에 플러스에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죠. 네, 그 다음 케이블 3번 셀에 플러스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죠. 이제 마지막 빨간 케이블 4번 셀에 플러스에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죠. 네, 셀 밸런스 케이블은 다 연결했고요. 이제 여기에 꽂아주면 되겠죠. 네, 이쪽 부분에 꽂아주겠습니다. 꼽는 홈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꽂으면 됩니다, 여기.
네, 이제 BMS는 다 연결했고요. 전압을 한번 체크해 봐야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나가는 전압과 BMS를 거쳐서 나오는 전압이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측정해 보면 13V 플러스는 그대로 두고요. 이쪽 13V 이렇게 하면 BMS는 잘 연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블루투스 꼽았고요. 블루투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블루투스에 보면 여기 스위치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걸 켜주면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폰에서 이 배터리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MS 연결했으니까요.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요. 달리 BMS 조회해서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BMS 나오거든요. 이거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웹을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블루투스가 뜨죠. 요거 클릭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SOC 50% 되어 있습니다. SOC는 State of Charge니까요. 현재 충전량이 50%라는 얘기죠. 거기 밑에 보면 Some Volt 13.0V 되어 있고요. Current는 지금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0이죠. 이렇게 내려보면 Maximum Volt가 3.256V고요. 미니멈 볼트가 3.252, 평균 전압이 3.250. 그래서 셀 전압 차이는 0.004 차이 나니까요. 밸런스는 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템프리처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온도계가 하나라는 뜻이고 온도는 22도씨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배터리 셀별로 전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셀이 3.254, 두 번째 3.252, 세 번째 3.256, 네 번째 3.253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라미터 세팅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 탭이 프로텍션 파라미터스니까요. 주로 전압 차단에 관한 설정을 하는 곳이고요. 첫 번째가 셀 볼트 하이 프로텍트인데요. 고전압 차단이겠죠. 지금 3.75V면 차단한다 되어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3.65잖아요. 그래서 3.65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엔터 눌러보면요. 3.65 세팅을 하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비밀번호는 123456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셋 눌러보면 3.65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이 셀 볼트 로우 프로텍트인데요. 2.5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썬볼트 하이 프로텍트 15V 돼 있는데 인산철은 14.6V니까요. 14.6V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이 썬볼트 로우 프로텍트 현재 10V 돼 있는데 뭐 11V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이 디퍼런스 볼트 프로텍트인데요. 이건 셀 밸런스가 0.8V 이상이 되면 차단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둬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지 오버 커런트 프로텍트. 충전량이 250A 이상이면 차단한다는 건데 250A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60A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제 주행 충전기가 최대 50A거든요. 그 다음에 디스차지 오버 커런트. 최대 사용량이 250A 이상이면 차단하겠다는 건데 250A를 사용할 일이 없겠죠? 뭐 이건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이제 셀에 가는 건데요. 맨 위에 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트 눌러보면 인산철이니까요. LiFePO4 맞추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이니까요. 저는 320A니까 320A로 세팅해 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셀 레퍼런스 볼트 3.2V 돼 있는데요. 공칭 전압이겠죠. 이건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3.2V니까요. 그 다음에 슬리프 웨이팅 타임 돼 있는데요. 3600초 돼 있죠.
3600초가 지나면 블루투스가 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맞춰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SOC셋인데요. 현재 충전이 50% 되어 있다는 얘기고, 100% 충전한 다음에 여기 100%로 맞춰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드 오픈 스타트 볼트인데요. 3.2V 이상에서 밸런스 작업을 한다는 의미고, 그 밑에는 밸런스드 오픈 디퍼런스 볼트니까요. 0.04V잖아요. 0.04V 이상 밸런스가 틀어지면 밸런스 작업을 시작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건 뭐 고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컬렉트 보드 세팅인데요. 여기는 뭐 특별하게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템프리처 프로텍션인데요. 주로 이제 온도 설정에 관한 건데요. 차지 하이 템프리처 프로텍트 50도씨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각 셀의 제온에 맞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셀의 스펙을 보니까 충전 온도는 0도에서 55도씨까지거든요. 그래서 50도씩 그대로 놔두면 될것 같고, 차지 로우 템프리처 프로텍트 0도씩 맞추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차지 하이 템프리처 프로텍트 있는데요. 이건 방전 온도를 나타내는 거죠. 방전 온도도 50도씩 그대로 놔두면 될것 같고, 디스차지 로우 템프리처 프로텍트 마이너스 32도 되어 있는데요. 제 셀은 마이너스 35도에서 65도 돼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퍼런스 템프 프로텍트, MOS 템프 프로텍트, 이거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뭐 건드리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라미터 세팅해 보면 차지 스위치, 디스차지 스위치가 있거든요. 차지 스위치를 오프해 버리면 충전이 안 된다는 것이고, 디스차지 스위치를 오프해 버리면 방전이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볼거 없고요. 마지막에 리셋 패스워드. 여기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비밀번호가 1, 2, 3, 4, 5, 6이거든요. 저는 제 비밀번호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 바꿔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웹을 이용해서 BMS를 컨트롤하면 되겠습니다.